예, 돌아왔습니다. 예, 오늘 내용은요, 무엇이냐, 목적어 시그널. 오브가 이제 목적어로 쓰일 때 어떤 의미가 되느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살펴볼게요. 여기서 일단 The view of the earth from the moon fascinated me. DN을 먼저 찾아야 되겠죠, DN. DN은 view. 뷰는 C 보다죠. 보다 봤다 보다. 근데 fascinated잖아요. fascinated니까 봤다죠 봤다. 전체적인 시제가 과거. 전체적인 시제가 과거니까 봤다. 무엇을 OS 무엇을 이게 목적어 시그널 목적어 신호죠. 목적어 시그널은 오브. 오브예요. 무엇을? 지구를. 어디서? 달에서. 달에서 지구를 보니 fascinated me. 황홀했다. 끝. 물주구문이에요. 무생물 주어이기 때문에 무생물 주어일 때 이런 명사를 이용한 글이 노미널리즘이 많이 눈에 띕니다. 물주구문일 때 상당히 많이 띄죠. 부사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달에서 지구를 보니 황홀했다. 나를 황홀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요. I think that is really sense of indignity. Indignity는 모욕. 여기서 DN은 뒤에는 센스 느끼다죠 느끼다 무엇을 OS 목적어 시그널 목적어 시그널이라고 오브는 이게 오브죠 오브니까 오브 동그라미하고 목적어 시그널 OS라고 씁니다 목적어 시그널 무엇을 모욕을 느꼈구나 모욕을 느끼다죠 I think that it is really a sense of indignity. 모욕을 느낀 듯하다. Think가 있으니까 think는 어떻게 처리해요? 뭐뭐인 듯하다. 이거죠? think는 뭐뭐인 듯하다죠? 그러니까 모욕을 느낀 듯하다.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요. 그다음에 People's use of various. People's use of various technologies. 일단은요, 뒤에는 찾으면 파생명사 뒤에는 use. 파생명사는 아니죠. use는 엄밀히 말해서 활용하다죠. 활용. 활용인데 이제 명사를 동사로 바꿔서 활용하다 무엇을. 무엇을 활용한다? 목적어 시그널, 오브 동그라미, 목적어 시그널, OS. 오브니까 다양한 기술을, 다양한 기술을 활용하다. 누가? 여기 SS가 보이네요. SS. 주어 시그널이 보이죠? 주어 시그널이 보이죠? 주어 시그널은 people's의 apostrophe S가 되겠습니다. apostrophe S가 주어 시그널. 사람들이. 사람들이 다양한 기술을 활용한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다양한 기술을 활용한다. 활용하다 보니 allows니까 이것도 물주구문이죠. 활용한 덕분에 활용해서 거의 nearly infinite, nearly infinite니까 거의 무한대로 possibilities 가능해졌다. 거의 무한 무한대로 가능해졌다. 뭐가? 뭐가? 가능해졌다. 뭐가? For recreating, recreation이 recreation이 가능해졌다. 어디서? In a wide range of virtual platforms, 가상 플랫폼에서 다양한 가상 플랫폼에서. 사람들이 다양한 기술을 활용해서
가능해진 게 뭐냐면요. 레크리에이션이 가능해졌다는 얘기야. 레크리에이션이. 레크리에이션은 뭔지 아시겠죠? 예. 노는 거 아니에요? 노는 거? 예. 레크리에이션이 가능해졌대. 어디서? 다양한 가상 플랫폼에서. 가상현실 플랫폼에서, 기차도 타고, 뭐, 탁구도 치고, 뭐, 이런 게 가능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갈게요. In an ideal world, appraisal of workers. 뒤에는요, 뒤에는, 파생명사 뒤에는, appraisal. appraisal. 이거는 평가. appraise. 평가하다라고 보죠. 평가하다. 그럼 무엇을? 무엇을 평가한다? 목적어 시그널 OS는 목적어 시그널이니까 목적어는 of. 목적어 시그널은 of예요. Workers' performance니까 직원들의 실적이죠. 직원들의 실적을 평가한다는 얘기예요. 직원들의 실적을 평가한다. 실적을 한다. 그 다음에 이거 평가하는 것은 오로지 어디에만 근거를 둔다. Based solely on how well they do their jobs. 정말 일을 얼마나 잘하는지. 일을 얼마나 잘하는지에만 근거를 둘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직원들의 실적을 평가하는 것은 아이디얼 월드, 이상적인 세상에서. 이상적인 세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가정법, 과거를 썼죠. 가정법을 썼죠. 가정법을. 가정법을 쓴 거예요. 이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현실 세계는 아니야, 이게.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서는 실적을 평가하는 게 일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다라는 속뜻이 있는 거죠, 여기서. Among them are two fears. 여기서 fear 뒤에는요, 뒤에는 fear. Fear 이렇게 두려워하다죠. 두려워하다 무엇을?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OS는 무엇을 두려워한다? of. of는 이제 falling. falling은 추락인데 추락이나 넘어짐인데 이거는 이제 실족이다. 추락을 두려워한다는 거죠. 추락을 두려워한다. 그리고 또 뭐예요? loud noises, 시끄러운 소음. 아, 시끄러운 소음을 두려워한다. 무엇을 두려워하냐면요. 추락이나 실종, 추락. 추락을 두려워하고, 두려워하고, 또 무엇을 두려워? 시끄러운 소음을 두려워한다. 는 얘기죠. 두 가지의 그것들 중에서는 이제 두 가지의 두려움이 있는데 그것들 중에는 이제 두 가지의 두려움이 있는데 하나는 뭘 두려워하느냐? 추락이나 실족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는 이제 시끄러운 소음을 두려워한다는 얘기죠. 문맥을 모르기 때문에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요. Freedom of thought. 여기서 뒤에는 freedom. Freedom. Freedom은 자유. 자유니까 자유롭게 무엇을 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무엇을. 무엇은 이제 OS니까 object signal, 목적어 시그널. 목적어는 뭘까요? 목적어는 thought가 되겠죠. of 다음, of가 이제 목적어 신호니까 thought. 생각을. 생각을 자유롭게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In a sense, 어떤 의미에서? Includes freedom of speech.
말을 자유롭게 한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말을 자유롭게 한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 Freedom of speech. 언론의 자유라고 하죠. 이거는 언론의 자유. 굳어진 표현입니다. 언론의 자유로. 근데 이거를 이제 솜솜 뜯어보면 말을 free speech를 자유롭게 한다는 뜻이 되겠죠. There are at times explosion of energy and great flames touched off by tiny spark. Leading to, 여기서 leading to는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leading to는요. 요 구문은 잘 보셔야 돼요. 요 구문은 이제 잘 보셔야 된다는 거. 그러면 여기서 이제 D에는 뭐냐? D에는 explosion, 폭발시키다. 이제 폭발하다라고 하면 오븐은 에너지가 폭발하다니까 이제 주어 시그널이 되고요. 오븐은 이제 목적어 시그널로 보면 폭발시키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폭발시키다. 무엇을 폭발시킨다? OS는 오브. 오브죠. 에너지를 폭발시킨다. 에너지를 폭발시킨다. 그리고 그레이 플레임스는 화염이죠. 화염. 아주 이제 활활 타오르는 화염. 화염이 이게 뭐냐? 타이니 스파크니까 작은 불꽃. 작은 불꽃으로 점화된 화염. 작은 불꽃으로 화염이 점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불꽃이 스파크가 튀면서 불이 확 일어나는 그 장면을 묘사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왜냐? 컨플릭트가 나오거든요. 이 컨플릭트가. 그 에너지를 폭발시키고 이게 작은 이 뭐냐? 불꽃이 터지면서 에너지가 폭발하면서 화염이 또 이제 이렇게 화염이 뭐라 그러냐 이게 타오르는 거죠. 화염이 이제 타오르는데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비유적인 표현이라 그랬죠. 그 결과 leading to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Out of control. 걷잡을 수 없이 blaze. 불이. 대형 화재가 나타나게 된다는 얘기죠. 걷잡을 수 없이 걷잡을 수 없는 대형 화재가 나타나는데 이게 바로 뭐냐? 갈등의 화재가 나타난다는 얘기는 뭐냐면 갈등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스파크는 작은 어떤 도발, 스파크는 작은 도발인데 이 작은 도발 때문에 조그만 자극 때문에 이 화라는 에너지가 화라는 에너지가 갈등 에너지가 폭발을 하면서 불이 붙는 거예요. 불이 확 타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갈등이 이제 걷잡을 수가 없이 커지게 된다는 얘기죠. 제가 설명 안 해도 다 아시는데. 예, 넘어가겠습니다. 예, 보시면은요, 여기서 At other times, well-handled conflict with self-discussion leading to a resolution of a problem can provide a light and warmth in a relationship leading to가 많이 나오네요. leading to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leading to는 원인과 결과, 인과관계라 그랬죠. 인과관계. 그래서 이 leading to 다음에는 결과가 나온단 말이에요. 결과가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결과. 아, 그렇구나. 결과가 나와야 되니까 여기도 결과가 나오고 leading to 다음에 여기도 결과가 나오겠죠. 글자가 커졌지. 여기도 결과가 나왔겠죠. 나오겠죠. 그죠? Increased
feelings of intimacy and closeness. 일단은요, 일단은 여기서 보겠습니다. DN을 한번 찾아볼게요. DN. DN은요, resolution이 되겠죠. resolution. resolution과 그리고 뭐냐면 feelings가 되겠죠. feelings는 이제 느끼다. resolution은 이제 해결하다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OS는 of. Resolution of feelings of. 요 of와 of죠. of와 of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of와 of. 무엇을 문제를 해결하다. 무엇을 느끼다. Intimacy하고 closeness. Intimacy. 친해진다는 거죠. Intimacy는 이제 애착, 뭐 친해진, 가까워지는 거. Closeness는 가까워지는 거. 가까움을 느낀다. 가까워지는 거. 사이가 가까워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intimacy는 친해진다는 얘기고. 친해지고 가까워짐을 느낀다. 이렇게 어거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요. 일단 문제를 해결하는 거니까 해결하다 이제 문제를 해결하다죠. 문제를 해결하다. Resolution of a problem. 이게 결과예요, 근데 결과. 다른 때는 at other times, 다른 때는 well handled conflict. Well handled conflict. 잘 다루면 갈등은요. 갈등은 잘 다루면 무엇으로 잘 다루느냐? 갈등을 어떻게 봉합하느냐? 갈등을 어떻게 봉합해요? Safe discussion. 원만하게 토론으로, 원만한 토론으로. 안전한 토론은 좀 말이 안 되죠. 원활한 토론으로. 원활한 토론으로 갈등을 잘 봉합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문제를 해결하게 돼. Resolution of a problem. 문제를 해결하게 되고요. 문제를 해결하면 어떻게 됩니까? Provide light and warmth. 빛과 따뜻함을 제공한다. 밝아지고요. 따뜻해진다. 뭐가? 이게 지금, 이것도 DN이구나. 이것도 DN이고, 이거는 이제 주어 시그널이 되겠죠. 주어 시그널. 무엇이? 대인관계가요. 대인관계가 light. 대인관계가 light. 밝아지고 따뜻해진다. 대인관계가 밝아지고 따뜻해진다. 빛과 따뜻함이니까요. 밝아지고 따뜻해져. 그럼 또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 리딩 투 어떤 결과가 나타났냐? 친해져. 그리고 가까워져. 그런 이제 단계적인 어떤 변화를, 추이를 지금 글로 나타냈네요. 한마디로 뭐해라. 한마디로 말로 해라라는 얘기죠. 말로 하라라는 얘기죠. 예. All of this was in addition to Kate's sense of dread from a simple act of driving to work. 여기서 뒤에는 센스가 되겠죠. 센스. 뒤에는 센스. 이거는 이제 느끼다잖아요. 느끼다. feel하고 같은 거죠. feel. 느끼다. 무엇을 느낀다? of는 여기서 os라고 보시고요. os는 of다. 이렇게 보시고요. 목적어 시그널 os. 목적어 시그널로 쓰시는 거예요. dread. 두려움을 느끼다. 두려움을 느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From은 원인이죠. Simple act of driving to work. 차를 타고 자가용으로 승용차로 출근하는 단순한 행동만으로도 두려움을 느낀다. From 원인이죠. 승용차로 출근하는 단순한 행동만으로도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 누가? SS.
주어 시그널이죠. 주어 시그널. 주어 신호는 apostrophe s. apostrophe s가 주어 시그널이니까요. Kate가 되겠죠. Kate는요, 두려움을 느껴요. 단순한 행동만으로도. Kate는 승용차로 출근하는 것만으로도 두려움을 느낀다. 승용차로 출근을 하면서도 두려움을 느낀다는 얘기죠. All of this was in addition to. 이런 일 때문에 케이트가 없던 일이 없던 어떤 느낌이 생겼는데 어떤 게 생겼는데 없던 게뭘 생겼느냐? 이런 모든 사건 때문에 케이트가 이제는 승용차로 출근하는 것만으로도 두려움을 느낀다. 승용차로 출근할 때도 두려움을 느끼게 됐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가겠습니다. In short, 요컨대, 요약컨대, globalization facilitated the spread of problems across borders while contributing to a heightened awareness of their existence. 일단은요, 여기서 파생명사 뒤에는 spread, 퍼지다. 퍼뜨리다가 되겠다. 퍼뜨리다. 무엇을? OS. 목적어 시그널. 무엇을? OF. Problems. 문제를 퍼뜨린 거죠. 문제를 퍼뜨리다. 목적어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 바꿀게요. 정정하겠습니다. 이거 SS. 퍼지다로 바꿀게요. 퍼지다. 이게 목적어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 Of problems, 문제가 퍼지다죠. 문제가 퍼지다. 네, 국경 너머로 문제가 퍼져요. 세계화 때문에 문제들이 막 여러 국가로다가 막다 퍼지잖아요. 세계화 때문에 퍼지죠. 세계화 때문에 퍼져요. 그러다 보니 Contributing to도 인과관계입니다. 이게 결과가 나와요. 결과.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됐냐면요. 결과예요.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됐냐면 awareness, DN. 여기 또 DN이 추가. DN, awareness. Awareness는 aware에서 왔죠. 의식하다. 무엇을 의식합니까? 무엇을 의식하는가? 무엇을 의식하냐면 오브를 의식하는 거. 오브. OS. OS, 오브, 목적어 시그널이죠. 목적어 시그널, OS, 무엇을. 그들의 존재가 뭐냐면요. 문제가 존재한다는 거. 대어는요. 대어는 problems죠. problems죠. 목적어니까 이게 복수니까요. 복수니까 여기 앞에서 복수를 찾아봐야 돼요. 복수를 찾아봐야 되는데 problems밖에 없죠. 타당한 거는 이제 problems밖에 없잖아요. 복수로 된것 중에서 세 개와는 단수니까 아닐 거고. 그러니까 문제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heightened니까 고조된 의식이 고조된다는 얘기는 더 많이 의식하게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세 개와로 문제가 여러 접경지 그러니까 모든 나라로 퍼지면서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문제가 존재한다는 것, existence. 이것도 이제 DN과 SS하고 DN의 조합입니다. SS하고 their existence가요. Their existence가 뭐예요? 이게 주어 시그널하고 이제 목적 파생명사하고 섞은 거죠.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존재한다. 그들이 있다. 그들은 문제라 그랬죠. 문제가 존재한다.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식하게 되었다. 더 많이 의식하게 되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요약하자면 세계화로 문제가 전 세계에 퍼지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생겼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의식하게 됐어요. 의식하게 됐어요. Heightened. 더 많이 의식하게 됐다. 이해가시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고요. 수고 많으셨고요. 예, 다음 시간에 내일 모레 또 찾아뵙겠습니다. 내일 모레는 시간이 어떻게 될지 또 바뀔 수도 있고요. 또 공지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